네, 안녕하세요. 한승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저희가 뭐 맥이라고 하면 터미널에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커넥트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저희가 Fast Campus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를 뭐 빼먹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그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 public accessibility가 yes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아마 no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modify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밑에 Public Accessibility Info가 Yes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를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누르시면은 아마 지금 이 Fast Campus라고 한 데이터베이스가 그 Modifying 하고 있다. 이제 바꾸고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Available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또이 부분이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VPC를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VPC Security 그룹에 들어가시면,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인바운드, 이 데이터를 커넥트할 때 인바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넥트할 때 어떤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딧을 누르셔가지고 이두개 부분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없애고 다시 추가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MySQL 오로라라고 하는 부분 클릭을 하시고, 그럼 TCP 그리고 포트는 3306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는 Anywhere라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이제 0000하고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고 다시 RDS로 오셔가지고 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시면 이제 뭐좀더 걸리실 수도 있긴 한데 스테러스가 available이 되면요. 이제 Fast Campus를 누르세요. Fast Campus를 누르시고 네,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엔드포인트하고 포트에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를 커넥트 하려면 어떤 엔드포인트를 써야 되는지 부분이고,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것처럼 포트는 330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생성을 했었죠. 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셔서 이제 저는 터미널을 이제 띄워놨는데, 터미널을 이제 띄우시고요. 그럼 터미널 띄우시면 여기서 저희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커넥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MySQL은 빌트인으로 이제 커맨드 라인에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help를 치시면 자, MySQL 커맨드 라인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뭐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MySQL에서 옵션들이 이제 쭉 나오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방금 이제 봤던 엔드포인트 관련된 호스트랑 포트도 여기 있죠. 포트랑 포트는 대시 P 대문자예요. 그리고 호스트는 대시 H 소문자죠. 그리고 유저는 대시 유, 네, 소문자고요. P는 대시 P 패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MySQL 하시고 대시 H 호스트, 저희가 호스트는 여기서 엔드포인트를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호스트를 카피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대시 P 대문자였죠? 대문자 3306.
해주시고, dash u, 저는 션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dash 그냥 소문자 p 이렇게 하시면 패스워드 안 치고 하시면은 패스워드를 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하신 패스워드를 치시면, 네, 저희가 AWS 안에서 만든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커넥트를 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또그 안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MySQL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든 클라우드 안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커넥트를 해봤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커넥트를 하느냐. 지금 저희가 이제 로컬 환경이에요. 저희 로컬 터미널 안에서 원격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커넥트를 함으로써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이 안에서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여기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뭐 SQL 구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직접 입력하셔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 안에서 이제 다양한 테이블들을 아마 생성해 나갈 거예요. 뭐 스포티파이 관련된 아티스트 테이블이라든지 뭐 앨범에 관련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성을 할때 여기서 이제 직접 어떤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